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출마 선언을 당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전 서구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용경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구마동 시장통 새벽 장사를 하시던 어머님의 피와 땀이 서린 노고를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수원동 은하아파트 경비를 하셨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대전, 세종,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가운데 가장 젊고 유능한 참신한 새 인물입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선민후사를 실천하기 위해 과감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동료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헤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개인 사상화된 정당입니다. 후화무치하고 내로남불의 정당입니다. 반성은커녕 혐오와 차별을 조정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대전시에 재직할 때 국회의장이 포함된 7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이었습니다. 구청장 5명도 민주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를 대전에서 세종으로, 바이오 랩센터를 인천에게 강탈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 민주당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대전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기 지역구 사안임에도 수수만 가라던 박범계 의원도 다른 국회의원 민주당 모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대전 서구갑도 24년간 민주당 장기 독재로 인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젊은 바람을 일으켜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대전 유일의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젊은 투사, 바로 저 김용경입니다. 저는 대전 충청 제1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충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적추인 충청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고 국민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양극화된 사회를 바로잡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잘 사는 나라를 우리 충청이 전진 기지가 되어 먼저 행동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5대 도시는 광주가 아니라 대전입니다. 1998년 이후 20여 년이 넘도록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는 국회의원이 8명이고 대전은 7명밖에 안 됩니다. 무능한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 당시 충청지방은행을 수도권은행에 합병시킨 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560만 우리 충청인은 지역은행이 하나 없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지역은행 설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이 혜택받는 민생중심 충청은행 설립을 위해 저 김용경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풋내기가 아니라 준비된 정치 신인입니다. 가정 형평상 실업계 공고인 가정 형평상 충남 기계공고를 나왔지만 흙수저를 극복하고 해외 박사 학위를 취득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공장 기계를 만지던 노동자였지만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했던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대전시와 경기도에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국회,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협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국회의회의 정치 경험을 가지고 준비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젊고 유능한 참신한 새 인물 김용경이 함께해야 합니다. 40대 정치 신인인 김용경이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시키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가주시면 그 길이 우리 대전 시민의 경제를 살리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길이 됩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동료로서 믿고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 김용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